세계 각국에서 들어오는 수출품들이 미국 대륙에 맨 처음 닻을 내리는 곳, LA 롱비치 항입니다. 최근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특별한 뭔가가 도착을 했다는데요. South Korea. 우리 한국에서 이제 막 도착했다는 물건 놓은 귀한 손님. 과연 그 정체가 뭘까요?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보는데요. 아유, 뭐가 의리의리한데요. 자, 바로 이것은 한국산 화로입니다. 보이시나요? 물고기예요. 자, 이렇게 팔딱팔딱 뛰는 것이 이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생선 같은데요. 대체 언제 어디서 출발한 것일까 궁금해지네요. 예. 부산항을 떠나기 전에 한 2-3일 전에 부산에서 미안해다가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한 15일 정도 됐다고 보면 돼요. 어머나, 정말 보름 동안 배를 타고 미국으로 온 화로. 거제도에 그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화로를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옮기는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이 컨테이너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세계 최초의 활 컨테이너입니다. 활 컨테이너. 바다에서 커고 있는 고기들이 현재 있는 상태보다도 훨씬 더 좋은 상태로 구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요. 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는 산소 공급 장치와 여과 장치는 물론 적정 수온을 유지하는 시설이 갖춰져 있어 그 자체로만도 정말 커다란 수족관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100% 살려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양식 넙치 생산량은 5만여 톤. 전 세계 생산량의 70%를 차지하지만 수출은 10분의 1도 못 미쳤다고 하는데요. 2011년 이 활 컨테이너 제작으로 한국산 화로는 날개를 달게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화로. 항공 운송 대비 수송 비용 또한 50% 절감했습니다. 우수한 품질과 값싼 운송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셈이겠죠. 너무 좋은 거 보내줬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이 근처에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10분만 나가면 미국산 넙치들을 잡을 수는 있다는데요. 미국에서 나오는 광어는 사이즈가 이거의 한 5배 정도 돼요. 어이구, 그게 커요? 그러면 그 광어는 모든 게 큰 게 맛이 없다고 살이 스포츠 같아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미국 분들도 이제 입맛을 들이니까 여기 로컬 거는 안 먹고 여기 와서 사는 거죠. 바로 그거죠. 한번 맛본 외국인들도 다시 찾아오게 한다는 한국산 화로. 예. 쫀득쫀득하고 이 고소한 맛이 고개를 끄덕이게 하고요. 젓가락질을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젓가락질 잘하네요. 잘 드시네요. Everything is good. And the, we haven't found any other restaurant that has sashimi that's fresher than this one. 뿌듯한데요. 자, 이제는 화로 매장에도 한국산 화로를 구매하는 현지인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도 까다롭게 화로를 구입하는 이분. 일단 눈으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예. 이렇게 직접 시식까지 해봅니다. 와, 뭔가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는데요. Very good. Thank you so much. It's very good. I've had it numerous times. I come here all the time and it's very good. 한국산 화로회를 즐겨 먹는다는 에린 씨. 그의 집을 찾아가 봤는데요. 마트에서 집까지 걸리는 시간은 무려 2시간. 엄마야. 그가 멀리 있는 이 마트까지 찾아가서 한국산 화로를 구매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I concentrate on everything. I want fresh ingredients. I want fresh fish, organic vegetables. I want to get the fish when it's very fresh, right before it's killed. Bring it home and cook it. Yeah. 3년 전 유기농식을 시작하면서 꼭 신선한 재료를 엄선해서 직접 요리를 해서 드신다는데요. 이 칼질하는 솜씨가 정말 보통이 아니시죠? 그리고 요리를 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뭔데요? 빨간 소스. 뭔지 아시겠어요? 고추장? I like gochujang. Spicy food, so this is perfect. 그가 즐겨 먹는다는 남미식 회무침 쉐비체. 맛있어 보이죠? 아, 이게 회무침을 만드신 거예요. 자, 그리고 소고기 스테이크 대신 한국산 넙치로 만든 생선 스테이크까지. 그 위에 역시 고추장 소스로 마무리합니다. 열량은 낮추고 단백질은 올리고. 이게 바로 에린 씨의 건강한 밥상이네요. I don't want to cook with any ingredients that aren't fresh. So I make an effort to go out of my way to get the freshest ingredients. And just take it home and you get to cook it right away. And it makes me feel better because I do like to eat more natural ingredients, more organic and fresh. And fresh fish. 건배! 두 분 정말 보기 좋습니다.
자, 여기는 미국 LA의 한 호텔. 예.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어떤 특별한 행사? 너도 나도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우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는 주인공이 누군가 했다니 한국산 넘칩니다. 예. 냉동 생선을 즐겨 먹는 미국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이라는데요. (목소리) 시연까지 국내산 화로가 현지인들에게 주목받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정말 뿌듯해집니다. 또 된장가루를 향신료로 이용해서 외국인들 입맛에 맞추기도 하는데. 된장가루예요, 저게? 어떡하죠? Well, the fish comes to us fresh. It's sweeter. It's flakier. 화로회 뿐만이 아니라 평소 외국인들이 즐겨 먹는 찜 요리까지 달콤한 소스로 만든 다양한 생선 찜 요리도 준비가 됐습니다. 저렇게는 안 먹어봤네요. 아, 정말 푸짐하네요. 이날 행사는 네. 한국산 화로를 미국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다양한 화로 요리를 통해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자리였는데요. 네, 표정들이 좋아요. Flavor that I was a little hesitant about at first, but lately I've been eating it almost every day and I very much enjoy it. 저도 매일 먹고 싶네요. 국내산 화로의 미국 수출액은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올해 6월 벌써 418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에서 성공을 하면 다른 나라로 확산되는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농수산 식품을 많이 수입하는 미국의 성공은 곧 전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럽 중동 지역까지 수출을 한다는데요. 한국산 화로가 전 세계인들의 밥상위에 오르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 보니까